답사 수업을 제가 여기도 몇달 전에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카페에서 답사 수업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이쪽으로 지나갔구나. 그때는 고도레미안 히스테이트 있죠, 여기. 이쪽으로 해서, 요 오른쪽으로 해서, 상일동역 쪽으로 답사 수업을 했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게 고등역입니다, 고등역. 9호선이 정차하게 되죠. 환승역이 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게 되죠. 고등역 주요 상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강동구 고등역의 주요 상권. 9호선이 들어와도 유지가 된다 했습니다, 제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유지만 될것 같아요. 요 구분상가 상권이. 여기 당연히 역 주변에 상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역 주변에 상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래서 경기도 오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상이 안 웃네. 예, 그래서 방금 웃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산,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개그가 좀, 예, 잘안 듣네. 자, 네. 지금 채팅도 어떻게 하시는 분? 예. 일단은 채팅은 자유롭게 하시고, 제가 채팅방 실시간으로 보면서 답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은 평생 무료로 저한테 꼭 캠프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하셔야 제가 모른 척합니다. 자, 여기 고동역이고요. 고동역 역 상권보다는 역에서 먼 쪽이죠. 이게 주향 쇼핑. 원래 이쪽 상권이 강합니다. 원래 건물이 굉장히 크죠. 건물이 아주 큽니다. 이 주향 쇼핑 건물이. 이 건물이죠. 순복음교회도 있었고요. 순복음교회 교회 나갔죠. 건물 전체가 거의 공실입니다. 건물 전체가 거의 공실이고요. 이게 거의 공실이 나다 보니까 옆에가 조금 좀 썰렁해졌죠. 보통 10평 기준, 실평수 10평 기준 월세가 한 300만 원 근처 보이고 있고요. 매매가는 약한 10억 근처. 1억에 300이면 한 10억 근처 뭐그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죠. 4% 수익률로 하면 월세 곱하기 300 플러스 보증금이 매매가니까 어느 정도 거의 한4% 정도의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인 상권이기 때문에 이건 팔 필요가 없는 상권이에요.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타벅스, 이마트, 편의점, 고봉민 김밥, 네, 하여튼 프랜차이즈들이 브랜드들은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뭐 오피스텔 같은 게또 생기면서 여기에 뭐 병원이나 여기도 병원이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 건물도 병원이 들어왔고, 이 건물도 병원이 들어올 겁니다. 오피스텔에. 로드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짓고 있는 사진이구나. 자, 이두 건물에 병원이 또 추가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디가 타격을 받겠습니까?